painting. Just now I cooked the pizza. Now I want to show you. You can see it. Moment. How about my pizza? I put many tuna, apple, and cheese. I think it is very good to eat. 朋友，情人节愉快。 今晚我做了比萨饼，我可以让你瞧瞧。好，跟我来，看看吧。哇，好漂亮吧？啊，这是我刚才做的比萨饼。啊，我在比萨饼里放了很多的金枪鱼罐头、苹果，还有很多的奶酪。我想您一定喜欢。如果您在我身旁的话，我一定请你吃个饱啊。 예, 오늘 발렌타인데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피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피자에다가 참치캔을 넣고요. 그리고 사과, 그리고 치즈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있을 것 같죠.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늘 우리가 하는 말 뭐죠? 냄새가 죽여줘요. 좋아요. 아, 이거는 제가 그쵸? 오늘 그 만든 작품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단어 몇 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치즈요, 奶酪라고 발음합니다. 치즈가 奶酪. 그리고 여기 苹果, 이건 다 뭐 많이 뭐 배웠던 단어니까요. 사과죠, 苹果. 아, 그리고 또 그 단어가 그 찐창위관토라고 했어요. 찐창위 하면 참치요. 참치캔을 찐창위관토라고 하거든요. 예, 찐창위관토. 자, 단어요. 몇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까 情人节愉快, 발렌타인데이, 情人节愉快. 情人节, 오히려 중국인들이 이거 발렌타인데이를 그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아요. 情人, 연인이잖아요. 연인의 명절.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情人节, 그냥 인사할 때 情人节愉快, 愉快 하시죠? 신년愉快, 周末愉快 이렇게만 발음을 하면 돼요. 愉快. 예, 그리고 여기 단어하고 몇 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金枪鱼罐头. 아, 그리고 예, 奶酪, 치즈요. 우리는 쉽게 그냥 말하는 치즈인데 중국어에서 奶酪 쓸 때 좀 완전 복잡합니다. 奶酪. 좋았어요. 이제 발렌타인데이 night. But till now your boyfriend, your girlfriend, or your husband, your wife, didn't call you. They have not any present for you. They have not any event for tonight. I think you can say bye-bye. Because I think before marriage, they have not any idea for tonight. After marriage, your life is really burning. Do you think so? 现在是情人节的晚上。 可是到现在，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或者您的丈夫、您的妻子，没有给您打过电话，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礼物，他们呢根本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我想你一定很伤心，对吧？你可以跟他分手啊，我是这么想的，婚前他们对这个情人节没有任何表示的话。 婚后的生活不会有什么意思吧？对吧？对不对？ 现在是情人节的晚上，可是到现在，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或者您的丈夫、您的妻子没有给您打过电话。 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礼物，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我想您一定很伤心啊。我想您可以跟他分手。我是这么想的。
婚前他们对情人节没有任何表示的话，婚后你们的生活不会有什么意思吧？对不对？相不相现信？在是情人节的晚上，可是到现在呢，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您的老公、您的妻子，到现在呢，没有给你打过电话，他们没有给你准备什么礼物，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我想你一定很伤心，对吧？你呢，就跟他分手算了。我觉得呢，婚前他们。对这个情人节没有什么表示的话，婚后的生活一定很干燥无味啊，对不对？您说，我说的对不但对？是情人节的晚上，可是到现在，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您的老公、您的妻子没有给您打过电话，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礼物，他们也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我想你一定很伤心，对吧？我想啊，您分手算了。我想。婚前他们连对这个情人节也没什么表示的话呢，婚后你们的生活不会有什么意思吧？对不对？我是这么想的，但您是怎么情想？人节的晚上，可是到现在，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您的老公、您的妻子，到现在没有给你打过电话，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礼物，他们也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您一定很伤心，对吧？我想您分手算了，分手算了。婚前如果呢对这个情人节没有任何表示的话，我想婚后的生活不会有什么很大的意思吧，对不对？我是这么想的，您怎么想？现在是情人节的晚上，到现在呢，您的男朋友、您的女朋友、您的老公、您的妻子，到现在没有给你打过什么电话。他们没有为你准备什么礼物，他们也没有为你准备什么活动的话，你一定很伤心，对不对？我想分手算了。我是这么想的，婚前他们对这个情人节也没有什么表示的话，婚后的生活将会干燥无味的，对不对？您是怎么想的？这个 Valentine's Day 旁边啊，아직까지도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남편 그리고 와이프한테서 어떤 전화도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주지도 않았고 어떤 이벤트도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지세요. 결혼 전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면 결혼 후에는 생활이 엄청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어때요? 그 중국어 표현에서 나왔던 그 단어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발렌타인데이는 아까 情人节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죠? 情人节. 예. 그리고 뭐 이벤트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벤트 하면 뭐죠? 活动. 活动.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동이요. 活动. 예, 그리고 선물은 다 아시죠? 礼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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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礼物예요, 礼物. 그리고 아까 별로 재미없었어요. 이런 표현했어요. 재미없었어요 하면 뭐 이게 무슨 意思? 별로 뭐 재미없었다.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뭐 이게 무슨 意思吧? 그냥 별 재미없겠죠. 이거예요. 별 재미없겠죠. 이거예요. 뭐 이게 무슨 意思吧?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은 결혼 후에 그쵸? 나중에 결혼 후면 생활이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별로 없죠. 뭐 이런 표현할 때 뭐 이게 무슨 意思吧?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또, 이제 표현 중에서 몇 가지 표현을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발렌타인데이 하면, 情人节, 아까도 말씀을 했죠? 예, 情人节, 情人节.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活动. 예, 중국인들은 활동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活动. 그리고 선물함에 이단은 다 아시잖아요. 礼物, 礼物. 뭐 생일 선물하면 생日礼物.
예, 情人节 礼物. 예, 발렌타인데이 선물하면 情人节 礼物. 뭐 전화 걸다면 다 电话. 그러면 전화 걸지 않았죠? 没有 打过 电话 봐. 예, 전화 한 적이 없죠. 뭐 이렇게 과거형을 써봤습니다. 이래도 되죠? 没有 打过 电话. 다 没有给你 打过 电话. 뭐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没什么意思 봐. 별 재미 없겠죠? 에, 没什么意思吧？哎，별 재미 없겠죠？빠빠빠，哎，어기 조사입니다。没什么意思吧？哎，빠빠빠，이거요。没什么意思吧？별 재미 없죠？이什么가들어갔을때이런표현을이렇게아주자연스럽게그하는표현이에요。이거기억하시고그다음에또말을 할때 보면 뭐 매번 할때 우리는 원고 보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화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표현이 좀 익숙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터가 하나 달라도 이제 단어 하나 달라도 굉장히 좀 불편하죠. 예, 그런 것을 좀 정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现在我想解释几个词：婚后生活、결혼후의생활이요。结婚이죠，그거婚后，结婚以后，예，줄임말이에요。婚后，그러면결혼전하면婚前，婚前，예，그것도쉽게표현할때는뭐结婚以前해도되지만，더짧게도표현할때는婚前이렇게도표현합니다。뭐 아까 뭐이 말이 아마 있었던 것도 같고 그렇죠? 그래서 婚前, 婚后, 예, 结婚 이前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이 그리고 없다, 재미없다 할때 没有 意思, 没什么 意思, 무슨 无味라는 재미가 표현이 있겠냐? 있어요. 건조하고 뭐 맛이 없다. 글자 보면 뭐 이래 무미, 건조 무미 이런데 사실 그게 재미없단 말이야. 건조 무미.